하얀 석유라고 불릴 만큼 현대 산업에 있어 주요한 자원으로 여겨지는 리튬 가격이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탄산 리튬의 국제 가격이 현재 키로당 476위안, 하나로 약 93,000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대비 4배, 3년 전과 비교하면 가격이 9배나 뛰었는데요. 석유를 뛰어넘는 고부가 가치 자원이 된 리튬 시장의 6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어 중국에는 유전이 터진 것이나 다름없는 호재로 보이는데 막상 중국에서는 리튬을 구하지 못해 생산 라인이 모두 멈춰버렸다고 전해졌습니다. 또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된 전기차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중국산 광물이 포함된 전기차는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퇴출된 것이나 다름없어졌는데요. 이번 IRA 법안에 포함된 미국 전기차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 재료의 3분의 1을 미국에서 조달하거나 캐나다, 칠레, 호주 등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파트너로부터 배터리 소재를 조달해야 합니다. 덕분에 세계 완성차 기업들이 일제히 탈중국화에 나서 중국 배터리 산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중국이 위기를 맞이했다는 소식은 배터리 원자재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해오던 한국에도 위기가 될 것처럼 보였는데요. 오히려 역대급 자원 잭팟이 터져 이제는 한국이 리튬 생산국의 지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맨땅에서 맨손으로 부흥했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21세기 자원부국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연기관 차량이 길어야 10년 안에 단종되고 전기차가 시장을 지배하리라고 예측되며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소재가 새로운 21세기 석유로 부상했습니다. 현재 리튬의 국제 가격은 미국의 달러가 아닌 중국의 위안으로 책정될 만큼 세계 리튬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강한데요. 중국의 리튬 매장량은 5%밖에 안 되지만 세계 리튬 매장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남미, 호주 등지의 리튬 광산을 미리 선점해 두고 중국으로 들여와 1차 가공을 거쳐 재수출하는 방식으로 리튬 화합물 생산량은 중국이 1위를 차지해 세계 리튬 시장의 60%를 중국이 점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역시 중국에서 생산하는 리튬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배터리 원재료 수입액은 19억 9,512만 달러였는데 이 중 92.8%인 18억 5,081만 달러 어치를 중국에서 수입했다고 합니다. 업체 관계자는 리튬과 코발트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고 노동집약적 생산이 필요하다. 원재료를 대량 확보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이 유일의 요구 조건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높은 중국 의존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리튬 공급처를 찾고 있었는데요. 최근 포스코에서 구매했던 아르헨티나의 소금 호수에서 역대급 잭팟이 터졌다고 합니다. 지난 2018년 포스코는 아르헨티나 북서부에 위치한 옴브레 무에르토 호수를 인수했었습니다. 리튬이 매장되어 있는 소금 호수를 확보하고 리튬 생산 기지를 건설해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리튬을 수급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당시 인수 가격은 2억 8천만 달러, 하나로 약 3,100억 원으로 약 220만 톤의 리튬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예측됐었는데요. 매장량에 비해 싼 가격은 아니었지만 자체 공급망 확보를 위한 첫 사업이었기에 감수하고 투자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리튬 매장량을 다시 측정한 결과 기존 예측의 6배에 달하는 무려 1,350만 톤의 리튬이 호수에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거기에 최근 리튬 가격이 최고치를 달성하며 매장된 리튬이 최소 200조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며 인수 가격의 600배가 넘는 초대박이 터졌습니다. 포스코 그룹은 지난 23일부터 이곳에 리튬 공장을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부터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리튬 공장의 초기 첫 생산량은 연간 2만 5천 톤으로 전기차 6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여기에 2028년까지 연 생산량을 10만 톤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자원 잭팟을 터뜨린 반면에 중국은 남미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는데요. 칠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남미 3국은 리튬 삼각지대라고 불리며 전 세계 리튬의 55%가 이곳에 매장되어 있을 만큼 가장 중요한 리튬 원산지입니다. 중국 1위 전기차 기업인 비아디는 자체적으로 리튬을 채굴하기 위해 남미 리튬 삼각지대 중에서 가장 많은 채굴량을 가지고 있는 칠레에서 리튬을 확보하려 했었는데요. 칠레의 아타카마주에서 열린 연간 8만 톤의 리튬을 채취할 수 있는 대규모 리튬 채굴권 경매에서 비아디가 채굴권을 낙찰받았었습니다. 싱글벙글하며 리튬을 가져갈 준비를 하고 있던 비아디에 칠레 정부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왔습니다. 중국 경제전문지 차이신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아타카마주 정부에서 비아디를 상대로 제기한 리튬 채굴권 경매 효력 중지 가처분을 칠레 법원에서 인용했다고 하는데요. 비아디로서는 정당하게 경매에 참여해
채굴권을 얻었음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매우 난감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비아디 채굴 계약 취소를 시작으로 칠레의 리튬 생산 통제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35세의 나이로 칠레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이 된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은 리튬 보호주의를 표방하며 민영화되었던 칠레 자원사업을 다시 국유화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최근 리튬 등 주요 자원 광산을 국유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칠레에서 리튬을 헐값에 채굴해가던 중국 기업들의 비상이 걸렸었습니다. 남미 리튬 삼각지대의 다른 한 축인 불가리아는 2008년에 이미 국유화를 완료하고 자체적으로 채굴에 나섰지만 생산 기술 부족과 기업 운영 방만으로 칠레의 절반도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칠레의 리튬 국영화 역시 남미의 고질적인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우드로일슨 센터의 중남미 전문가 벤저민 게더는 중남미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것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며 자원민족주의는 찾아온 호황을 빠르게 붕괴시킬 수 있다고 칠레의 행보를 비판했습니다. 남미에서 리튬을 무기화하는 행보가 이어지며 중국에서는 새로운 리튬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을 때 한국은 기회가 제발로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IRA에 서명하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북미 주지사들이 한국을 찾아 배터리 세일즈를 펼치고 있는데요. 지난 29일 한국을 찾은 캐나다 앨버타주 주지사 제이슨 케니는 포스코그룹 최정우 회장을 만나 앨버타주에 매장된 리튬 염호의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함께 협력하여 개발할 것을 논의했습니다. 캐나다 앨버타주는 북미의 주요 리튬 생산지로 한국무역투자공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캐나다 리튬 매장량은 1516만 톤인데 이 중 44%가 염호에 매장되어 있고 대부분의 염호가 앨버타주에 몰려있다고 합니다. 제이슨 케니 주지사는 캐나다의 염호를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채굴할 수 있도록 세계 최정상급 염호 리튬 추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포스코의 협력을 요청해왔습니다. 과거 포스코 그룹은 기존 자연 증발 방식으로 염수에서 리튬을 추출하는데 12개월 이상 걸리던 리튬 생산 시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는 리튬 직접 추출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냈었는데요. 리튬 회수율을 기존의 50%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추출 과정에서 불순물로 걸러야 했던 마그네슘, 칼슘, 붕소 등의 고부가 가치 원소들을 동시에 분리 추출할 수 있는 신기술이었습니다. 캐나다의 포스코의 리튬 생산 기지가 건설된다면 미국에 진출한 국내 전기차 기업들은 배터리 공급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리튬 생산 기지를 건설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으나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의 반발에 부딪혀 지연되고 있는데요. 덕분에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호주산 광물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호주와 핵심 광물 파트너십을 맺고 리튬, 니켈, 코발트와 같은 핵심 광물의 개발과 생산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호주는 세계 49%의 리튬을 생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리튬보다 20배 가치가 있는 수산화 리튬의 생산에도 박차를 가하며 남미 공급망이 위축된 사이에 세계 리튬 시장 점유율을 공격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에는 리튬뿐만 아니라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 주요 소재로 사용되는 광물들이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는데요. 포스코에서 고순도 니켈을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 니켈 제련 공정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 호주와의 협력을 통해 세계 니켈 공급 시장에서 영향력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족하면 한국인이 아니라고 기존의 리튬 배터리에서 더욱 발전된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여 기존 배터리 소재 산업의 구조가 격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디지스트 에너지 공학과 유종성 교수 연구팀이 황활물질이 담긴 다공성 실리카 중간층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이 다공성 실리카 기술을 토대로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던 리튬황 배터리의 용량과 수명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리튬황 배터리는 비싼 희토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훨씬 구하기 쉬운 황을 원재료로 하기에 차세대 배터리로 각광받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자원갑질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국에서 연구를 진행 중이었는데 한국에서 특이점이 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낸 것입니다. 이번 연구를 진두지휘한 유종성 교수는 이번 연구 성과가 차세대 고에너지 장수명 리튬황 전지 개발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환경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중국의 무지막지한 광산 채굴로 세계 희토류 시장을 중국이 대부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마저도 중국의 희토류 공급에 끌려다니고 있는 와중에 사드 보복으로 중국의 비열함을 미리 겪어보았던 한국은 누구보다 빠르게 탈중국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포스코뿐만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등의 배터리 기업들도
중국이 독점하는 배터리 원재료에서 벗어나기 위한 신기술 개발에 나서 탄소 나노 튜브, 리튬 금속 전지와 같은 성공적인 성과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배하는 자원시장 구조가 무너지고 한국이 21세기 자원부국으로 부상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도전을 멈추지 않는 한국 기업들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